괜히 전쟁 큰일 끝났으니까 나 한 자리 쫙을 하고 빡빡 우기다가 한 자리 얻어봤자 그건 큰 불행이 온다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. 어떤 상황이 끝났을 때 공달라고 빡빡 우겨야 되지 않고 자기가 조용히 있어야 될 상황이라는 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왜?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불행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고 하죠?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다고 하는데 그걸 희란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든가 알라 니꼬라지라고 했다든가 희란 말이래요. 그거 저 제가 험한 말을 쓴게 아니고 희란 말이라는데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자기가 어떤 위치에 갈수 있는 역량이 없는 사람이 위치를 얻게 되면 불행이라고 하고 자기 불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. 그래서 요 자리에 대한 하여튼 충고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서 똑같아요. 어떤 어려운 일을 맞춰서 함께 어려운 일을 이겨냈어요. 마치고 극복했어요. 그랬을 때는 그 뒤의 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도 논공행상을 해야 됩니다. 자기가 잘 됐는데 도와준 사람에게 일정 몫을 줘야 됩니다. 주는데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죠. 저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으면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. 자기 판단에. 분명히 도움은 줬는데 저 사람하고 계속 관계 맺는다는 건안 좋을 것 같아. 사람이 별로야. 일단 나에게 일단 도움은 줬지만 저 사람하고 계속 있으면 내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야.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청산을 해야 되느냐? 돈으로 해결해야 됩니다. 그런 사람에게는 한몫 줘야 됩니다. 그냥 딱 주고 그걸로써 그 사람이 회사라면은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발탁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걸로 딱 해결해 줘 버려야 됩니다. 그러고 그 다음에 대개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그 공이 크지는 않아도 그 사람은 분명히 다음 기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회사가 크게 발전할 그런 인물이라고 판단될 경우가 있어요. 그런 사람은 자리로 올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느냐, 어떤 차리를 주느냐.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. 저 사람에게 그냥 내가 적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더 긴밀한 관계로는 발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유대를 맺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잘못된 사람하고 유대를 맺어놓으면 끊지도 못하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서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거 굉장히 어려운 판단입니다. 그런데 그 판단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정도를 걷는 사람이고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켰다고 합시다. 맡기고.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요. 그런데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벌을 주지 않아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. 실패라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. 무조건 공을 세웠다고 그래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벌을 줄게 아니라 누구라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신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실패는 용서해야 됩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이 묘한 상황에서 공을 세웠어요. 그런데 아주 비정상적인 방식이고 남들이 보기에 올바른 방식도 아니고 어떤 때는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식으로 공을 세운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은 상을 주면 안 됩니다. 조직 관리에서도 그래요. 남을 해야 됩니다. 왜? 그런 사람에게 상을 덥석 줘보세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회사 사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 뽐을 봅니다. 그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안 하고 어떻게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식으로 뭐 해결해 보려고 하거나 아주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풍토가 터지게 됩니다. 그럼 나라 망치죠. 회사 망칩니다. 왜 그러냐? 소인이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. 소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잠시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를 정돼서 벗어나게 할 사람, 더큰 피해를 줄수 있는 사람,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으면은 아랫사람에게 나쁜 영향이 미칠 사람을 소인이라고 합니다.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금전적인 관계나 그런 것으로 포상을 하고 지위를 주지 말아라.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. 정권 바뀔 때마다 우리가 몸살을 앓습니다. 가신그룹 때문에. 포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자기가 집권하는데 그한 자리씩, 집권하는데 공 세운 사람 한 자리씩 다 줄라다 보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주장한 어떤 분도 그냥 인사가 완전히 그 만사가 아니라 이상하게 인사를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
네, 그 논공행상입니다. 그것도. 그 사람의 역량과 이런 지위에 갈만하냐 안하냐를 따지기 전에 나에게 공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 자리를 앵긴다 했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보죠? 국민입니다. 국민이 봅니다. 그럴 때면은 가능하면 요즘 옛날은 오히려 쉬웠는데 요즘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관계도 일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으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지위에 올라서 백성,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가에 해를 끼치는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바로 논공행상의 대목에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겁니다. 단순히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나 기업의 일에서도 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, 소인이냐 아니냐, 소인의 의미는 여러 가지예요. 이것을 잘 판단해서 지위를 줄 사람에게는 지위를 주고 그냥 단순한 금전적인 경제적인 포상으로 마칠 사람에게는 마쳐야 된다. 이것이 지수사계를 마무리하는 대목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. 우리들의 삶에도 이 문제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